신설 법인 증가라든가 벤처 투자가 확대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그 언론 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창업과 관련된 언론 기사 등이 금년 상반기 중에, 금년 1분기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도 대폭 늘어나서 창업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뒷부분부터가 이제 정책의 기본 방향 내지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저희가 생각하는 화두, 모토 이런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하나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방의 혁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첫 번째 이슈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오늘과 같은 자리,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사시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그간 해왔던 것들, 뭐 법률, 예산, 제도,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서 민간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중기부 내부에서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좀 논란이나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뭐 오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의 정부가 창업과 관련해서, 벤처와 관련해서 해왔던 역할이 제가 생각을 할 때도 그 시기만큼의 의미 내지는 효과를 갖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워낙 많이 성숙돼 있고 발달하고 이랬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부가 창업 벤처에 대해서 이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희는 이걸 도와드릴게요 라는 식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한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뒤에서 뭐 부분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방향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민간은 뛰시게 도와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 정부는 민간분들이 뛰시는데 혹시 중간에 자갈이 있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어드린다거나 그런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중기부 내에서 가장 큰 화두인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뭐 워낙 뭐랄까 모호한 개념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기부에서 지금 R&D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한 70% 정도는 개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쪽으로 R&D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서 개별 기업만의 기술 개발이 유효한지도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결국은 기업과 기업 간에, 아니면 기업과 그 기업 내에 있는 혁신 주체들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혁신을 이뤄나갈지 하는 개방형 혁신이 앞으로의 창업 벤처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를 한 8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부분 아시는 내용도 있고 저희들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는 간단히 넘어가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이양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간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한테 이양을 한다, 보증위험 폐지를 한다, 혹시나 탈락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한다는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태펀드 정체성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뭐 투자에 관련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더 이상 이런 제도가 유효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모태펀드 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펀드를 통해서 깔린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조건 실컷 간에 모태펀드가 지금 VC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방향은 1단계로서는 민간이 먼저 제안을 하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기부가 KB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펀드를 이러이러한 분야로 만드세요. 뭐 주목적 투자는 60% 이상 설정을 하세요. 라는 게 아니고 민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쪽에 투자를 위해서 펀드를 만들어 볼 테니까 모태 펀드를 태워주세요. 라는 거를 한 40% 정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로는 소셜벤처라든가 여성이나 지역, 그다음에 창업 초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런 민간 VC분들이 선뜻 나서기 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모태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한다. 일단 마지막 부분은 좀 살짝 오타가 있습니다만 엔젤에 있어서도 민간 엔젤 모펀드를 조성을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중심의 모태펀드 자체도 민간이 구성하는 모태펀드를 지금 추진을 해서 민간의 모태펀드와 정부와 모태펀드가 함께 경쟁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이긴 한데요. 뭐 사업명으로는 뭐 민간 공동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외부에서 팁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사업입니다. 이 팁스가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년차, 6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창업자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창업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엔젤 투자자분들이라든가 VC분들이 먼저 선별을 해주시면 정부가 후속으로 R&D나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들 고민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게 부득불 뭐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우수한 창업팀은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벤처 인프라도 수도권에 갈수록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분들이 또 서울로 가셔야 되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만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팁스타운을 지방에 조성을 하고자 하고요. 1차적인 대상은 저희가 지금 대전을 선정을 하고 대전시랑 지금 협의를 해서 실제로 타운이 만들어지는 건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팁스타운을 대전에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지방으로 좀 확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건데요. 이런 팁스타운은 어차피 건물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지방에 계신 창업분들이 이런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성장하실 수 있도록 팁스 프로그램도 지방을 확산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 개편과 좀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팁스를 좀 분할을 해서 예비 단계인 프리팁스랑 그 다음에 팁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돈을 좀 지원해드리는 포스트 팁스 요 세 단계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뭐 청정인력신센터 운영은 뭐 많이 오셨습니다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팁스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비판 아니면 뭐 불편하다고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가 뭘 지원을 해주는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뭐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한다,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디 물어보면 우리는 소관 아니니까 딴 데 가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지금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기 표현된 27개 중에 25개가 제 소관인데요. 저도 저희 모든 사업명을 다 알지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예산 등록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큰 가지수는 27개에서 17개로 대폭 좀 줄이고자 하고요. 다음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운영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창업전 사업을 1000억이 됐건 1조를 됐건 풀면 보통은 저희들이 특정한 대학이나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한테 저희 표현으로는 주관기관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창업자도 선발하고 돈도 나눠드리고 사업관리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뭐 특정 사업을 얘기를 하자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선도 대학은 한번 선도 대학이라는 주관 기관에 들어오시면 거의 한 3년 정도가 개런티가 되세요. 3년 동안은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계속 그 사업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는 사업을 통해서는 몇 개 기관이 그런 일종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또 시니어 창업이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또 독점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민간에서 보셨을 때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어차피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대학가라고 그렇고, 어떤 사업은 공공기관, 어느 공공기관이 한다고 그렇고, 어떤 사업은 창진원이 한다고 그렇고, 이거는 결국은 이런 중기부 아니면 뭐 창업진흥원 아니면 뭐 그런 주관기관들의 일종의 독점을 바탕으로 한 이득, 기득권 뭐 이런 게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창업전 사업을 이해 보시는 것처럼 27개에서 17개를 줄이면서 운영기관도 다 칸막이를 털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 내에서 제한 경쟁하는 방식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대학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창업자를 한번 육성을 키워볼게요, 잘 해볼게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어떤 사업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기관 선정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좀 바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개별 사업들인데요.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관련해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정부가 주도하는 거라서 좀 모양새는 안 맞긴 한데, 저희들이 전국에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7월 5일날 최종 확정 발표될 건데, 민간 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손으로 좀 만져보고 하면서 창업에 대한 좀 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 교육이라든가 사내벤처 육성,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오픈 바우처,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뭐 이런 식으로 창업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네 번째 있는 예비 창업자 오픈 바우처라는 것이 금년도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한 지 6개월 이내 되신 분들한테 뭐 오픈 바우처니까 뭔지 아시겠습니다만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생겼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곤란, 곤경, 아니면 비난, 좀 그런 게 있어요. 특정 분을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벤처 쪽에서 언론 역할 하시는 유명한 분 한 분은, 아니, 무슨 창업 기업이 거지도 아니고, 왜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러냐. 특히나, 예비 창업자한테 1억을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비난도 받고, 한편에서는 빨리빨리 돈을 풀어서 창업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양측에 저희들이 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민이 좀 많은 사업들입니다. 어찌됐건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중에 한 1,500개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최대 1억, 평균적으로 한 6,5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원을 좀 해드려서 이분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뒷부분은 제도적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시간이 한 1분 5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 내부에서도 평가는 창업, 특히 기술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의 각종 지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듣는 범위 내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것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은 거냐라는 얘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문제다,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M&A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써놓긴 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CBC 위시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테슬라 요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아시겠습니다만, 이 요건이 과연 이 M&A나 아니면 기업들의 상장을 위해서 제대로 설계된 현행 제도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CBC 이슈는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요건에 대해서도 금융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M&A 활성화 기반도 조성을 하고자 하고요. 실패해도 뭐 되는 환경을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0초 남았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스스로부터가 정부가 창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 좋은 비판, 의견 있으시면 항상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연 시작 전에 저희가 공지를 드릴게요. 안내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연 중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